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구의 투톱쪽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반대 매매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시가에 오늘 하루종일 우리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봉에는 우리가 언제 신용매물들이 나오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침 시작하면 신용매도가 나오죠. 동시효과에 나와서 시장을 짓누리고 그 다음에 9시 30분까지 이런 그 매도 매수가 공방전이 일어나요. 근데 신용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침에 시가에 영향을 준다면 또 9시 30분부터 또 반등이 들어왔다가 또 10시 되면 뭐 CFD 계좌가 나와요. 반대매매가 10월 CFD 계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시 되면 뭐가 나오냐라고 또 한번 밀리죠. 이거 스탁론 그 반대매매가 나와요. 하나 둘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반대매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시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시가 매매하시는 분들 절대 이제 시장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시가 매매, 종가 매매 여러 가지 매매의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시가 매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래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도 호재도 받아들이고 호재를 더 강하게 받들지만 시장이 하락일 때는 호재도 악재로 반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 매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아침에 세 개의 반대 매매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그 우리가 공급방에서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변동사항은 고점 대비 10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언저리에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저점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330포인트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지금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이거를 지수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 그 다음에 개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p 요 밑에서는 단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 자리와 요쪽 자리는 단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측을 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번 단기 매매가 들어올 수 있구나 라고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키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누구냐? 기관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대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동성일 때 유동성에 투입이 들어올 때 기관하고 외국인은 같이 팔았거든요. 요 라인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판 건 기관이거든요. 외국인도 돈이 있고 기관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사지 않을 거예요. 왜? 기관은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바닥주들이 기관들이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 한번 무너졌던 자리대가 6월달이었거든요. 6월에 급박하게 금리 인상이 된 분이 시장에 오면서 시장이 급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챙겨보아야 될 건 뭐냐라는 것들을 판단해야죠. 그러면 그래도 기관이 많이 사는 건 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6월 1일부터 기관이 매수가 많이 난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시장은 오늘도 기관이 잡았잖아요. 이 외국인들은 당분간에 기관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엔 시간이 걸리고 시장을 잡기에는 버거운 거죠. 그러면 누가 잡아줘야 하냐? 기관이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관이 잡는 거죠. 근데 기관이 오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2450 밑에서 여기 밑에서 2400포인트 밑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 언저리가 한 번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에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기관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웬만큼 사줘야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추세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월달부터 기관들이 6월 1일부터 기관들이 계속 잡았던 건 어떤 거냐? 이거 보면 시장의 중심인 거 뭐냐? 인버스? 뭐 기관이 많이 산 건 6월 달부터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그죠? 인버스 지수에 좀 베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 바닥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LG화 이런 건 시장 대비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빠졌잖아요. 이렇게 봐 봐요. 시장 먼저 빠졌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부터 반등이 시장 대비 좀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죠? 먼저 빠졌잖아, 이 종목들은. 이 크래프튼, 이 바닥에도 사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기관들은 다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을 이 바닥에서 사놓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빠진 것들을, 아, 그렇구나. 먼저 빠진 것들을 사놓고 있구나. SKC는 시장 대비 강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찾는다면, 시장 우리가 관찰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거, OCI, 뭐, SM, 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먼저 빠진 거잖아요. 봐봐요. 이런 것들도, 기관들은 지금 잡고 있구나, 바닥 잡기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쪽에 좀 둬야 돼요. 종목은 빠지는 거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되냐라고 힌트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SK, 아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는 사잖아요. 안 빠지잖아,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빠졌던 것들은 이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아, 이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겠구나. 지금은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자라는 것들이에요. 이거 아이디어를 봐봐요. 그동안 많이 빠진 것들로 바닥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이게 지금 힌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믹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올 때 2300에 2300까지 떨어질 때가 아마 저점, 그쪽에 2300, 2400 여기가 저점 라인이면 그때 들어올 때는 어느 쪽에 많이 산 것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냐 이건 거죠. 그럼 어느 쪽이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찾는 게 큰 아이디어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먼저 빠진 거였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롯데쇼핑 같은 것들, 그죠? 아예 올라가는 게 없잖아. 이제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리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시장 올라갈 때 다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업사이클인 거잖아.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다. NC소프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빠졌잖아요. 저 바닥에서 먼저 빠진 종목을 아 기관들이 그래도 시장에 빠지면서 잡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 시장 쉬거든요. 그러면 뭐 내일은 우리나라도 뭐 기술적 반등이 좋을 수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이 난다?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늘리면 안 돼.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예 두 가지 선택지. 플러스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팔고, 그죠? 아니면 새로운, 아예 내가 물타면 안 돼요. 종목이 어차피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떨어진 것 물타봤자 더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면 신규 반등이 들어오는 거, 시장 대비 거꾸로 가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기관 매수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훨씬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좋아요. 장기보다는 단기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 시장에 딱 맞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어차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만 보는 거예요.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나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일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립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올라갈 확률, 개별 종목 빼고는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3년은 더 크고 5년은 더 커요. 3년을 내가 쓰고 있다? 그만 대형주 위주로 했을 때 한 70%는 올라가요. 나머지 그 다음에 3년, 5년을 들고 있다 빠질 확률이 15%뿐이 안 돼요. 3년 들고 있으면 30% 정도 빠지고요. 1년 들어가면 한 40% 정도 빠져요. 빠질수록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러면 60% 정도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연속 2년 동안 떨어진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신용 그 다음에 그 대출 이런 그 자금들이 급한 돈인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펀드 멘탈을 보고 이번만 잘 지나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부터는 매수할 때 꼭 이 돈이 어떤 돈의 성격이냐, 시장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돈이냐 아닌가를 꼭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식은 진짜 여윳돈 자금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올라와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주식시장을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매도시로를 많이 줬던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매수시로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제 얘기를 조금 더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말이 다 맞진 않으니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는 단기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단기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게 코멘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도 드릴게요. 개구개굴 팍팍 감사합니다.